자, 이 사주는 그 어제 통변해드린 그 이상화 선수의 애비 신랑 강남 사주입니다. 국적은 일본에 의해서 태어났고 일본인이기 때문에 양력생이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음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만 쓰기 때문에 생일이 정확합니다. 자, 시간은 제 나름대로 경우의 수를 무자시부터 기해시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뭐 병신시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저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미일주인데요. 신미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지로서는 이 자체가 이게 편재가 됩니다. 자, 이 자체는 좌월무유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고 또 더구나 월지가 제왕지고 또 묘미가 하나 더 있고요. 또 여기는 또 묘미 합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월지로 격을 잡는다. 자, 월지로 격을 잡고 이제 재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격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재격에 이제 우리가 성격 파격을 따져봐야 되는데 재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정관을 용신하는 이유는 비경급제로부터 재성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편간도 용신한다. 자, 편간을 용신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하느냐. 자, 이거는 일간을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재산하면 성격되고, 편간을 할 때는 재와 떨어져 있고, 비겁이 있을 경우, 자, 여기서 비겁은 항상 천간을 얘기합니다. 비겁이 있을 경우 편간을 용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붙어 있으면 그냥 재생살이 돼요. 그래서 편간을 못 쓴다 이거예요. 그러나 편간은 일간 입장에서는 살이지만 재성 입장에서는 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편간도 용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식신상관도 용신한다. 이유는 재를 생한다 이거예요. 재를 생하기 때문에 재성을 도와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할 수 있다. 자, 네 번째는 인성도 용신하겠다. 자,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는 격이 재격이 되면 아주 심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약하다는 것은 내가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으면 재성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성을 갖다 쓰는데 그러면 일간이 강해지는 게 가장 좋은 게 비경급제가 있는 것이 일간이 강해지는 요소가 가장 좋은데 그것을 재격에서 쓰기가 힘든 이유는 재성을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을 깨기 때문에 비경급제를 갖다 쓰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래서 인성을 갖다 쓴다. 인성은 일간을 생하기도 하면서 일간을 생을 하고 또 재성 입장에서는 인성을 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인성을 용신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인성을 용신할 때 재인 불해하면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없으면 이때는 대부한다 그랬어요. 큰 부자가 된다. 재와 인이 그 다음에 서로 붙어 있으면 소부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소부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양현석이 사주가 재인불해가 원래 사주 원국에서는 재인불가 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운에서 재인불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양현석 사주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 자,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도 성격 요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궁극쟁제라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박해가 아니다. 자, 박해가 아니라는 의미는 완전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나 박격으로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재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물론 박격 요인도 몇 가지 있어요. 재격은 박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에는 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박격 요인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편재격에 지금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핏 보면 간사로 혼잡인데 자, 이 사주는 재산했다고 볼 수도 있고 관사로 혼잡인데 일간과 합을 함으로써 혼잡이 정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일간과 정간이 합했다는 것은 그냥 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그살 유관했다. 그살 살을 날려보내고 정관을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간사혼잡은 격을 떠나서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재격이든 뭐든 간에 간사혼잡 재격이든 뭐 인성격이든 간에 간사혼잡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편관격이든 정관격이든 간사혼잡은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이사주는 정관을 남기고 편관을 날린 이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자, 이 사주에서 참 특징을 보면 이 신미일주라는 일주예요. 이 신미일주는 대체적으로 사별하거나 이혼할 확률이 아주 높은 사주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주는 강남 사주는 그럼 사별하거나 이혼하느냐? 안 한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미일주가 남자에 해당하는 데 남자의 신미일주가 제가 약하거나 혹은 제가 없는 경우, 제가 약하다면 아주 약한다는 겁니다. 허탈하거나 약하다는 허탈 이 경우에는 사별하거나 혹은 이별, 이혼한다. 여자가 죽기 싫으면 그냥 이혼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주는 재성이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주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사별 이혼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신금 입장에서 마누라인 정제. 정제가 뭐가 되면 갑목이 돼요. 갑목이 이게 정제야. 그럼 우리가 육친관계로 내 마누라가 정제잖아. 남자 입장에서 내 마누라가 정제잖아요. 내 마누라가 정제인데 일지붕이 뭐야? 일지붕 이 자리가 뭡니까? 배우자 자리야. 배우자, 이게 결국은 마누라 자리라 이 말이야. 남자 입장에서 마누라 자리. 마누라 자리인데 갑목이 일지붕의 미토예요. 미토가 이게 뭐야? 이게 갑목의 묘지단 말이에요, 묘지. 그러니까, 마누라가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별한다는 거예요, 사별. 그 신미일주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가 뭐냐면, 재성이 강할 때는 사별하지 않는다. 나는 재성이 없거나, 제가 약할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강남의
4주에서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일주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자 사주에는 어떤 일주가 해당이 되느냐 하면 여자 사주에는 보자 을축일주 을축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 사주는 을축일주에 해당이 됩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여자 사주에 을축일주가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자 을목일 때 남편은 경금이 정관이잖아요, 이게. 자, 경금이 정관인데, 일지궁이 배우자 자리에요, 배우자. 즉, 만약에 남편 자리다, 이 말이에요, 남편. 남편 자리인데, 남편이 사유축 금국, 어? 여기도 역시 묘지에 들어왔다. 그 남편이 무덤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일지궁에서 무덤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을축일주 중에서도, 금이, 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자 을축일주 중에서도, 관살이, 약하거나 혹은 관살이 없는 경우 경우에는 사별 이별한다. 자, 사별 이별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떤 그 사람은 이 여자한테 어떤 역할이냐?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인생에 평생을 그 사람을 믿기 살리든지 해서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일주궁에서 딱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여자 을축일주, 남자 신미일주는 남자는 재성이 약할 때, 유학할 때 약할 때 마누라하고 사별, 이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여자는 관살이 약할 때 남편과 사별, 이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주 높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너무 무능하거나 능력이 아예 없거나 있으나 마나하다. 죽은 거나 똑같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배우자를 데리고 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남은 그렇지 않다. 죄가 강하단 말이죠. 죄가 강하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격과 상관없이, 어찌됐든 그 살 유관에서 이 정관을 쓰면, 아까 지웠네. 정관을 쓰는 사주가 됩니다. 정관을 쓰는 사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울로를 보기 전에 이 신금일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격국은 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간은 그 사람이 사회적 활동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 업부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격국에서 판단하는 천간하고는 많이 다르고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을 우리가 듣다 보면 이렇습니다. 갑을 병정, 자, 이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 천간이라는 것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 자, 갑은 목인데, 목은 자기 역할은 꽃을 피우기 위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갑은 목은 존재한다. 물성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는 태양이요, 정화는 용광로예요. 그래서 태양과 용광로는, 태양은 뭐예요? 모든 식물에서 태양빛을 제공을 하면서 식물을, 만물을 성장하게 만드는 게 태양빛의 역할이고, 정화는 달이라고도 보지만 용광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용광로는 모든 사물을 녹여가지고, 경금을 녹여서, 어떤 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무기토는, 이 무토는, 이 대지잖아요. 넓은 대지. 넓은 대지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동식물들이 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기토는 양택지예요. 양택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택지, 학교, 운동장 같은 이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기토로 봤는데 그걸 또 제공을 한다 이거예요. 자, 경금은 동양지목이라 해서 갑목 을목을 쪼개가지고 예, 재물을 건물을 짓거나 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경금의 역할이 있다. 자, 임수는 이 수라는 것은
수정복해서, 수정복해가지고 만물을 자라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신금은 뭐냐? 신금은 천간 10개 중에서 가장 완성된 기물이다.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이거예요. 신금은 그래서 어디다가 비유하느냐? 이걸 보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금백숙청이라는 말도 경금신금에서 나왔고, 금백숙청, 보석처럼 빛난다 이거예요. 물에다 담그면 보석처럼 빛난다. 그래서 보석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자신이 보석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 또한 예민하다. 왜? 보석은 이게 한마디로 스크래치가 나버리면, 보석이 흠집이 생겨버리면 보석으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석은 내 몸 스스로가 흠집이 날까봐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금 바로 옆에 경금이 있는 것도 경계를 해요. 경금은 이거 철광석이거든요. 철광석은 무디잖아요. 그러면 철광석 옆에 신금 보석이 있으면 그냥 끌어버리면 상처는 누가 입느냐 하면 신금이 입어요. 경금은 상처를 안 입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도 두려워하고 신금이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정화다. 네? 정화. 정화가 뭐냐? 용광로. 자기는 보석인데 용광로가 옆에서 나를 녹여버리려고 달라들 때 이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금일주 바로 옆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요. 불안감. 어? 불안 초조에 시달립니다. 그걸 해소를 해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금일주는 수를 아주 좋아합니다. 수를. 그래서 식신상관이 수가 되는데 이 식신상관을 신금일주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 신금일주들은 식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왜? 식상이니까. 남편을 자꾸 날린다 이거예요. 관사를 자꾸 날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자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이 용광로, 지금 이 신금이 정화가 여기 있는데 이 정화가 여기 오고 개수가 여기 왔다면 아무리 개수가 이 정화를 제사를 했다 하더라도 신금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금일주가 사오미월에 태어나면 더 불안해 합니다. 그래서 신금일주가 사오미월에 태어나가지고 수가 부족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 손님 중에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런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의 걱정도 다 안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걔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예. 그럼 뭐냐? 이거는 우리가 격국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물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강남사주는 신금 바로 옆에 개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왜 가수가 되느냐? 식신상관이라는 것은 예술적 재능을 표하는 거예요.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 그 다음에 이 강남이라는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강합니다. 왜? 재격이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재를 추구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사고방식 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런 운들은 아주 좋은 운이죠. 아주 좋은 수운이 왔잖아요. 수운이 왔잖아요. 자, 신금, 경금 이런 운은 그냥 비경급제 운이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합이 풀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개수는 정화를 날려줬다. 그래서 정관 뭐 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 사주에서 안 좋은 운은 언제냐? 이 무토, 귀토 운이에요. 지지, 해수는 괜찮아. 술토도 좀 안 좋고 귀토가 와서 이 개수를 제압을 할 때가 안 좋은데, 그러면 이 묘목이 기토를 좀 날려줘야 되는데, 지지에서 이 월지가 천간을 관여할 할 수 있어. 천간을 관여는 할 수는 있는데, 100% 관여를 못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눈에는, 그래도 이 묘목이 나름대로 역할은 하지만, 이런 눈은 제가 볼 때는 좋은 눈이라고 볼 수 없다. 왜? 이 개수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개수가 그래도 이 신금에 통근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금이 개수가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좀 안 좋은 운에 들어갈 수 있고, 무토대운에도 무술대운은 전체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무토대운에는 무게합으로 이 개수가 완전히 묶여버린다. 그러면 이 정화가 결국은 신금을 공격할 수 있는 조수가 되고, 또 그 상황이 되면 합이 풀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들은 뭐 그렇게 나쁜 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운은 제가 볼 때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신금, 지금 이 간남이 왜 금년에 결혼을 하게 되느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신금일주들은요, 신금이 남녀 불문하고 신일주는 신일간이지. 신일간은 남녀 불문. 임수, 해수, 계수, 자수, 연에 결혼한다. 연이나 대운에 결혼한다. 대운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금년이 기해년이라는 기해, 예, 기해년이니까 결국은 해수가 들어와서 이 개수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도 있지만, 이 재성이 해묘미 삼합을 이루면서 재성이 아주 강해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재가 강해지거나 혹은 해수가 들어오는 해, 임수가 들어오는 해, 자수가 들어오는 해가 결혼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재성이 강해질 때 결혼하고, 혹은 여자는 관살이 강해질 때 결혼하고, 또 결혼은 또 있습니다. 일간이 신약한 사람은 일간의 근력이 들어올 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정간의 근력이 들어올 때도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수가 있습니다. 제 동영상에 그 결혼운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결혼운에 대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검색해서 보시면 결혼을 그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결혼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강남의 사주는 격은 성격됐다. 그 다음에 거살 유관,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기면 더 좋다. 간살 혼잡에서 거간 유살보다 정관을 날리고 편관을 남기는 것보다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겨주는 것이 훨씬 더 사주가 깨끗하다,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이상화 사주를 통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궁합이 어떠냐, 저떠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찌됐든, 서로 축하해줘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